우리가 지금 모터쇼에 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카톡쇼 촬영 중에 제일 행복합니다. 일단 차가 너무 많고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제가 워낙에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합니다. 수많은 차 앞에서 행복한 명진 씨. 그녀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이는 신차들. 여기저기에서 베일을 벗는 신차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모터쇼의 백미. 자, 이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월드 프리미어부터 만나볼까요? 현대 H&D 9. 다음은 쌍용의 LIV1. 쌍용 SUV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콘셉트카로 웅장한 멋을 지녔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최초 공개 르노 삼성의 QM3인데요. 올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 이거는 현주 씨가 좋아하는 세계의 별. 벤츠에서 CLA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최초 공개되는 코리아 프리미엄. 3기통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짠! 하고 만나는 BMW i8인데요. 이게 바로 미래형 자동차의 전형이죠. 이 차는 낯이 좀 익어요. 아우디 뉴 R8.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델 R8의 신모델이죠. 이번 모터쇼에서 이 차의 등장을 기다린 분들 많으시죠? 렉서스에서 내놓은 LFA입니다. 500대 한정판. 이미 다 팔렸을 거예요.